질문을 할 때 답변하지 않고? 예. 그래요? 네, 저희 선생님 말씀 들어보았는데. 아, 네.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.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, 그건 저와 제 가족,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.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.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하나만 저 아내분 관련해가지고 네. 수사도 임해한다는 얘기를 저는 어떻게 듣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과로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. 자,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. 네. 자, 백골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지명을 하면 그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. 그러니까 하면 목소리가 섞여서 안 되잖아요.